가상인간 많이 들어보셨죠? 로지, 이마, 김래아, 한유아 등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가상인간들을 접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이 가상인간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상인간은 무엇이냐? 컴퓨터 그래픽, 발음이 어려우니 CG라고 합시다. CG로 창조한 인물을 가상인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버추얼 휴먼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엔 1998년 등장한 사이버 가수 아담이 있었죠. 아담도 CG로 만든 일종의 가상인간인데 정작 1호 가상인간은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미국의 릴 미켈라입니다. 2016년에 제작되어 2018년에는 무려 포브스는 선정이 딸 타임즈 선정 인터넷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인에 선정되었죠. 각종 명품 브랜드 모델로도 활동하는 릴 미켈라의 작년 수입은 무려 130에서 140억 원, 인스타 팔로워는 31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아담과 릴 미켈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근본적 차이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활용입니다. 인공미가 넘쳐흐르는 아담과 달리 릴 미켈라와 현재 가상인간들의 얼굴은 MZ세대가 선호하는 얼굴형을 모아 분석한 결과물입니다. 또한 수많은 빅데이터를 학습해 만들어진 표정, 몸동작은 실제와 가상을 구분하기 힘들 정도죠. 또 다른 차이점은 SNS를 적극 활용하고 팬들과 소통하는 인플루언서 역할을 하며 영향력을 끼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현재의 가상 인간을 버추얼 휴먼이 아닌 버추얼 인플루언서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1호 가상인간은 2020년 8월에 제작된 로지인데요. 그 뭐냐, 신한라이프 광고 모델이 바로 로지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 190여 명의 가상인간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가상인간을 활용한 마케팅 시장 또한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마케팅 분석회사는 가상인간 마케팅 시장이 2022년에는 한화로 약 16조 원에 해당하는 규모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죠. 그런데 왜, 대체 왜 손을 뻗어 만질 수도 잡을 수도 없는 가상인간의 인기가 높아지는 걸까요? 그건 바로 연예인들이 겪는 사건 사고 위험 부담에서 안전하며 실존 인물이 아닌 만큼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메타버스 등 가상 공간에 익숙한 젊은 층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다는 이점도 있죠. 다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에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발달하고 있는 가상인간 기술, 언젠가는 실제로 눈앞에서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날까지 디스커버리는 계속됩니다. 아마도.